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말씀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메크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두 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야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의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25장에서 야곱에 대한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보았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야곱과 에서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또 야곱의 일생에 관하여서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10장 동안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 하면 무엇이 먼저 생각나십니까? 물론 많은 것들이 생각날 수 있겠지만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그 야곱이죠. 또 야곱은 굉장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박힌 사람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야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대표로 복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축복을 받은 사람인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도대체 이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가 이토록 놀라운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형이었던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서 에서를 이삭이 들로 보냈을 때 아버지의 눈이 어둡다는 것을 알고 어머니 리브가의 말에 따라서 에서로 위장을 하고 이삭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털을 팔에 붙이고 목에 붙이고 형의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이삭에게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에서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삭이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저 에서입니다. 너 진짜 에서냐? 저 진짜 에서입니다. 그리고는 이삭과의 대화에서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해버리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속히 사냥감을 잡았느냐?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까지 팔아버리면서 거짓말을 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이름의 뜻대로 야곱은 속이는 자의 모습을 여실없이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도대체 이 사람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야곱이 그대로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야곱에게서 배울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그가 어떤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죠. 그러니 우리가 봤을 때도 아, 저 정도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도 남는 인생이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삭도 그 인내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오늘 본 장에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장에서도 계속 보아도 하나도 아, 야곱이 정말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어떻게 이렇게 인간적인가? 어떻게 이렇게 세상적인가? 야곱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이번 야곱의 일생을 제가 묵상하는 동안 저에게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야곱 정말 답 없는 사람이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 그러니까 야곱은 축복을 누릴 만한 조금의 건덕지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큰 기적이나 또는 믿음의 역사를 전혀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더욱더 야곱이 축복받을 만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공교롭게도 제가 한 이메일이 왔습니다. 긴 장문의 메일이었는데 그 메일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목사님, 왜 야곱입니까? 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선택을 받은 것입니까? 에서는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어요. 저도 야곱과 에서를 보았을 때 에서도 축복받을 만한 삶은 아니었지만 야곱도 만만치 않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곱의 일생을 읽으면서 제 안에 하나님 어떻게 야곱이 축복을 받죠?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하는데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게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더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나는 과연 그런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싶으시고 또 우리에게 그 축복을 베풀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야곱이냐 에서냐 왜 그를 선택하셨습니까가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목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선택된 것은 우리 모두가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싶으셔서 그가 선택된 것입니다.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의 삶에서 배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배울 것이 없는 야곱, 그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 야곱을 만들어 가시고 그 야곱을 빚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매번 헛다리 짚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의 삶과 함께 계셔서 그를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아, 축복은 내 노력을 통해서, 내 갈망을 통해서, 내 열심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전혀 아니구나. 그래서 오늘 내용에 관하여서 로마서 9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받은 축복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없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고행하고 열심을 내도 항상 자격 미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야곱의 일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격 미달이어도 괜찮다. 자격 미달이어도 괜찮아.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 때, 우리가 아직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 자격이 없을 때 주어진 축복입니다. 속이는 자 야곱에게는 주어지지 않고 진실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는 주어지고 누군가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축복을 받을 만한 자가 아닌데 축복을 받는 장면, 그리고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장면을 보면 그런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우리는 감사와 감격과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버스라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그 뮤지컬은 스위스의 한 시골 동네를 실화를 바탕으로 하여서 제작이 된 뮤지컬인데 버스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달리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길을 가던 도중에 버스 기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버스에 브레이크가 고장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고장난 버스가 달려갑니다. 버스 기사는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 건초더미가 하나 보입니다. 그 건초더미에 이제 들이받고 버스가 세워지면 되겠습니다. 이제 건초더미로 돌진을 하고 있는데 그 건초더미 앞에
한 아이가 서 있습니다. 버스기사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건초더미로 돌진하여서 아이를 치고 지나가 버스에 있는 모든 승객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다른 곳으로 버스가 가서 저 아이를 살리고 모든 사람이 죽을 것인가? 버스기사는 결국 결정을 했습니다. 건초더미로 달려가서 아이를 치고 버스는 멈추어 섭니다. 그리고 승객들이 내리는데 이 버스기사가 그 아이를 안고 오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버스기사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왜 아이를 치고 건초더미로 간 거지? 누군가는 비난을 하고 누군가는 같이 슬피 울어줍니다. 그런데 모든 승객들이 그 아이의 얼굴을 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버스기사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림을 받은 모든 버스의 승객들, 그 승객들은 그 다음부터 그날 일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마음과 기분이 들었겠습니까? 아마 그날 일을 생각하면 항상 감사하고 항상 감격이 있고, 나는 새 생명을 입은 자이지, 나는 새롭게 태어난 자이지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짜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이 자리에 앉아있고 이 자리에 서있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면 한없는 감사와 한없는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순간 나를 살리신 십자가,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그 은혜를 감격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함으로, 더욱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이해가 되지 않던, 예전부터 이해가 되지 않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에서와 야곱에 관한 그 싸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왜 그렇게까지 야곱이 에서와 싸워야 됐을까? 왜 그렇게까지 형에게 형과 다툼을 벌여야 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아마 첫째여서 그런지 이 야곱에 관한 마음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제게 연년생인 두 아들을 주셔서 에서와 야곱의 마음을 확실하게 이해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던 그날도 집에 들어갔는데 집안이 온통 난리입니다. 5살짜리 첫째 아들과 4살짜리 둘째 아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는 것이죠. 그 이유는 장난감 하나 때문이었어요. 이처럼 둘째는 어떤 것이든지 항상 첫째의 것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의 본능에 가까운 것이에요. 첫째가 먹는 약까지 뺏어 먹겠다는 게 둘째인 것이죠. 야곱이 어떻게 태중에서부터 에서의 발목을 잡았을까? 이것은 본능에 가까운 것이죠. 제 두 아들이 한 살 차이여도 이런데, 야곱처럼 형이긴 형이지만, 아니 내가 몇 초 늦게 태어났다고 해서 형이야? 장자권을 내줘야 돼? 그렇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야곱이 에서의 발목을 잡은 것, 그것은 본능인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도 항상 어떤 문제 앞에 있을 때 그 문제를 일단 움켜쥐고 보는 그런 본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축복을 둘러싼 그 내용, 거룩한 투쟁이 아니고 본능에 가까운 투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곱은 과연 에서의 축복을 진짜 빼앗은 사람인가? 그런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신 것은 언제이죠? 주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신 것은 그가 모태에서 태어나기도 이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만약 축복을 갈망하고 투쟁하지 않고 기다렸어도 그 축복은 야곱의 것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 그 축복을 어떻게든 얻어내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의 방법이 난무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방법, 내가 생각하기에 맞는 방법을 찾아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득이 되기만 한다면 자신의 이름을 바꾸어서라도,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 축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자기 통장에 있는 돈을 은행에 가서 그냥 인출해 오면 되는데 그렇게 인출하는 것이 아니라 복면을 쓰고 무장을 하고 은행을 털어가지고 강도짓을 해서라도 찾은 것과 비슷하다는 것이에요. 야곱은 자기 자신이 축복을 빼앗은 거로 생각하죠. 그런데 전혀 아니었죠. 오히려 축복을 받으려다 이를 그르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만 이렇게 조급하게 행동하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삭을 보세요. 이삭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이삭. 아버지 이삭도 분명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이 어두워서 이제 자신의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자신이 사랑하는 그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서 에서를 불러서 들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리브가는 또 어떻습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축복을 받지 못할까 봐 조급한 마음에 네가 거짓말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축복을 받아라. 혹시 저주를 받게 되면 그 저주를 내가 받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리브가의 모습이죠. 리브가가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면 야곱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조급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기다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데 믿음이 없으니 이런 어리석은 행동들이 나오고 믿음이 없으니 인간적인 방법이 난무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이삭의 눈이 어두웠다라고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인간적인 육신의 눈만 어두웠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의 눈이 어두웠다는 것은 그의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삭만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삭뿐만이 아니라 리브가도 야곱도 가족 모두가 다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를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믿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있지 않은 상태였고 결국 본능대로만 충실하게 행동한 것뿐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참 드라마틱하고 참 드라마로 이 이야기를 만들어도 재미있을 만한 내용인 것은 이 이야기가 참 세상적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 믿음의 가문에서 일어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보면 우리 가정에서도 충분히 일어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도 이삭의 입장이 되어보면, 리브가의 입장이 되어보면, 야곱의 입장이 되어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문제 앞에서만 서면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내 본능을 따라서 먼저 행동하게 되고 일단 앞에 있는 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습성들이 우리에게 모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급함은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삭의 가정이 완전히 파탄나게 되는 것이죠. 이삭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에서를 축복하는 것, 그것을 하지 못했고 리브가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야곱을 먼 곳으로 떠나보내야 됐습니다. 에서는 형제에게 분을 품게 됐고 야곱은 광야길로 나가고 20년 동안이나 삼촌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돌아와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는 그런 일이 없었나요? 나의 남편에게 또는 나의 아내에게 가장 좋은 일이라고 여겨져서 또는 나의 형제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일이라고 여겨져서 주님의 뜻은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일의 과정이나 결과가 아주 좋지 못하거나 오히려 길을 삥 둘러서 가게 되는 경우는 없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야 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본능대로 충실하게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잠깐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고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릴 때 주님께서 그 일을 직접 다루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그 문제,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문제들을 다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인생 끝자락에 갔을 때 바로에게 자신의 인생이 험악한 인생이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왜 그렇게 평가했을까요? 그의 인생이 본능과 믿음 사이에서 날마다 씨름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갈팡질팡하고 매일 넘어지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 야곱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부터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본능에 충실한 그런 삶, 본능과 믿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을 믿고 주님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어떤 순간에도 내 본능대로 내 생각대로 조급하게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두 번에 걸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는 먼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삶의 문제를 맞이했든지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인한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십자가, 그 축복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로 인한 감사와 기쁨, 감격이 회복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문제 앞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아버지 그 사랑에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푹 빠져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곧 묵상하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분명하게 누리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어떤 순간에도 본능과 믿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능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조급하게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본능을 따라 사는 삶이 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여시는 주님, 그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만을 더욱더 신뢰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삶, 주님의 역사를 간구하는 삶,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일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 그 임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본능과 믿음 사이에서 아버지 우리가 갈팡질팡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삶, 날마다 믿음 가운데 거하는 삶,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일하실 주님, 내 삶을 변화시키실 주님, 내 삶을 더욱더 분명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역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뜻을 간구합니다. 주의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